전자칠판 안에 방송이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아이보드를 사용해서 칠판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교탁, 일반 교탁이죠. 이 교탁에서 여기 전자칠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전자칠판 써진 걸 보여드렸는데, 만약 이렇게 해서 보면 저는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저쪽에 카메라가 하나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보면서 하고 있고, 또 제 앞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카메라가 좀 각도가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렇게 가서 각도를 좀 조정해 보면 뭐 약간 수평이 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만 앞에 프로젝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교실 앞에는 이제 프로젝터가 있고, 또 이 왼쪽에는 이제 왼쪽에 프로젝터 이렇게 있는 걸 해놨으니까 이쪽에는 이제 칠판을 그 화면을 넣고 이쪽에다가는 지금 제가 있는 곳 이렇게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환경을 설명드린 조그만 방에 전자칠판과 저 앞에는 이제 그 프로젝터나 뭐 TV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보면 이제 그런 환경에서 수업을 한다. 그것이 비대면으로 줌으로 이제 간다 이렇게 고려했을 때, 제가 그냥 무선 마이크로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그 이 장면 이 전자칠판으로 먼저 수업을 해보면은, 아이스튜디오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방송, 합성, 온라인, 줌, 이런 게 나가는 방송, 줌 방송국이죠. 줌으로, 유튜브로, 페이스북에 나가는 방송국인데, 이제 그 전자칠판 안에 컴퓨터가 들어있습니다. 컴퓨터가 들어서 전자칠판을 하는 거라면, 그 컴퓨터의 안에 아이스튜디오를 거꾸로 탑재를 해서 전자칠판으로 수업을 하면, 전자칠판함과 동시에 비대면으로 지금 여러분 보는 것 같은 이런 화면이 나가고 있다. 녹화되고 있다. 강의가 뭐 꼭 원격으로 안 하더라도 전자칠판 수업을 하면 자동으로 된다. 그 작동하는 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아이보드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칠판 이렇게 나오죠. 약간은 뭐 화질이 좀 깨끗하진 않지만, 그럼 가서 제가 이제 여기다 쓰게 되는 거죠. 이 아이보드는 다림에서 만든 것이다. 다림에서 재편한 것이다. 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화면이 자동으로 아이스튜디오의 탄생이 부정과 더불어서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뭐 더 자세히 하려면 여기 이렇게 써놓은 것도 여기서 그냥 그 크게 할 수도 있고, 뭐 작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아이보드로 가는 것으로 하다가, 만약에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으니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선생님 크게도 나오고, 거기서 이제 자막도 나가고, 다 자동으로 됩니다. 그럼 거기서 파워포인트를 만약에 이제 수업하고 싶다. 이쪽 화면에, 이제 다른 쪽 화면에 파워포인트를 하나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이 그 포인터로 그 파워포인트를 키게 됩니다. 지금 저는, 여기 이제 올라가 보면은, 이쪽 화면에다 PPT를 키면 PPT가 여기에 나온 거죠.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로지텍으로 이제 파워포인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올라가서 파워포인트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 화면이 이렇게 파워포인트 하나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려고 하는 장면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PPT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이때는 이제 전자칠판이 아니니까 포인터를 가져가서 여기다가 칠판의 역사, 블랙보드 세대, 칠판 시대 200년간, 그러다가 이제 교실에서 칠판으로 교실 안에만 보던 수업이 그 교실 밖에 있는 비대면 수업으로 바뀌는 것이 이루어진 거죠. 그것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 그 소위 이 아이튠스, 유튜브 이런 것들이 나오던 시대, 무크 강의가 나오는데, 이때는 촬영, 편집, 제작한 게 올라간 거죠. 이 비디오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저는 이 2022년
지금 이제 코로나가 새로 변화되는 이 시간에 22년에 이 소위 스마트폰에 강의하는 장치, 교실은 더 이상 그 수업을 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교실은 이제 밖에 교실 밖에 있는 공간이 더 많다. 거기다 학생들이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방송이라는 촬영, 제작, 편집 이것 없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칠판과 파워포인트를 동시에 쓰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 TV를 갖고 있으면 그 TV에다 프레임만 달아도 같은 것이 되는데, 그런 걸 다 같이 제공해서 아이보드라는 시스템은 더 이상 칠판만이 아니다. 아이보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 세상으로, 전 세계로 줌으로든 유튜브로든 할 수 있는 라이브 방송 클래스를 만든다. 교실 밖에도 갈 수 있는 것이 된다 하는 것과 동시에 그 강의는 유튜브든 여러분 LMS에 녹화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강의만 하면 녹화되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그 시간에 수업을 듣지 못한 학생들도 볼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그 새로운 이 칠판의 역사, 우리가 유튜브로 보는 강의가 실제 교실에 보는 것보다 더 많고 줌으로 인터랙티브 하는 게 더 많은 시대에 어떠한 칠판과 교실이 돼야 되는가를 2020년 다른 새로운 특허 기술, 또 새로운 하이브리드 강의 장치로 이제 여러분들의 개정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